안녕하세요. 마법천자문입니다. 주인공 유형에 다루지 못한 캐릭터가 너무 많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 유형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천 캐릭터에서 빠지면 안 되는 천상 가문 캐릭터들을 위주로 모아봤는데요. 바로 보시죠. 오나천왕과 자비왕후만큼 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폭력을 쓰지 않고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부는 가장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눈물겨운데요. 천세와 샤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밤낮으로 연구에 연구를 계속했죠. 하지만 마천을 읽은 독자는 이들의 결말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죠. 중간에 암흑상제가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가족과 재했을 수도 있었겠죠. 오나와 자비의 딸인 샤오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미연인이어서 그런지 자신만의 규칙과 신념이 확고한 편이죠. 할아버지 뒤통수 치고 몰래 광명계로 떠나는 모습에서 미연인의 그림자가 보이네요. 옥황상제가 샤오 만나면 뒷목부터 잡을 게 뻔히 보입니다. 여의필이 뿌듯해하겠네요. 재판관 타입은 정의, 질서, 규칙이란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항상 정리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믿는 정의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마천에선 옥황상제가 이 타입에 들어가겠네요. 분명 옥황상제는 최선을 다해 옥황계를 다스렸지만 자신이 만든 질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결국 오랜 친구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처지가 되었으며 자신의 실수로 광명삼재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제 옥황상제는 끝까지 자신의 정의를 고집할까요? 아님 마음을 바꾸게 될까요? 지금까지 주인공들의 타입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천에는 악당은 물론 주인공들도 다양한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마덕으로 찾아올게요.